동우가 뭐해? 동우가 뭐해? 어,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사인 받으러 오셨어요. 어, 동욱이 사인해? 연예인이네? 동욱아, 너 연예인이야? 김동욱! 김동욱! 화이팅! 화이팅! 김동욱 화이팅! 어, 동자야, 너 뭐해? 뭐해? 사인. 어, 사인이 있어. 아이고, 동자 사인 있구나.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 4월 28일 정말 저한테는 좀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인데요. 오늘 제 1회 스포가드 변두리콕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은 안에서 참가자분들이 열심히 경기 중인데요. 저는 한 3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물밀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고, 지금은 살짝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지만 대회를 열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나 저나 지금 일찍 와서 준비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변두리콕 대회 현장 분위기를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가시죠.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품 추첨 결과가 붙어 있는데, 지금 참가자 전원에게 경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스폰서 스포가드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경품을 주겠다, 그래서 참가 기념품에다가 경품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스폰에서 대회 지원 와주셔가지고요,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는 문쌤, 네. 문쌤께서 저희 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참가자 전원분들 대상으로 테이핑을 해주고 계십니다. 몰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열심히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예, 예, 예. 여기 보시면 그 부위별로 따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손목이나 어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체 쪽은 이제 이런 거 삼겹살처럼 보일 수 있는데. 테이핑. 아, 삼겹살이요. 삼겹살 먹고 싶어. 아, 예. 저희 또 감사하게도 이번 또 저희 테이핑 이제 후원해 주신 업체가 있어요. 아티스라고. 님이 모델로 계신데, K리그 레전드가 오늘 접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물이나 뭐. 아, 네. 네. 왔어? 언제 왔어? 한 시간 전에 왔어. 왔어? 시합 잘해야지. 잘해야지. 어디까지 갈 거야? 어? 우승해서 라켓 기부해. 라켓 비싸다, 진짜. 이렇게 쭈뼛쭈뼛 그러지 없네? 뭐가 누구? 나? 나 지금 첫 대회 정신이 없지. 난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짜 네. 할 게 많았네 애초에. 많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1회 변두리콕 대회에 참가하셨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에서 운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김강유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세요? 네. 저는 안산에서 운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김도훈입니다. 그 방금 경기하셨는데 그 대회 분위기나 이런 게 좀 어떠신지? 첫 대회인데 이렇게 분위기도 괜찮고 네. 심판분들도 잘 해주셔서 저 감사하게 운동했습니다. 변두리콕 보나요? 네, 저 많이 와요. 정말요? 네. 구독 돼 있나요? 네, 당연히 알림 설정도 돼 있습니다. 네. 초심 나왔는데 1등 꼭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변두리콕 화이팅! 우선지 얘기해주세요. 여기 왼쪽에 지금 빨간색 신발 손서영 님이라고 해서 이번에 초심으로 나왔죠. 네.
올해 서른 둘인가요? 33? 32? 그리고 오른쪽 하얀색 신발, 핑크색 유니폼의 김영수님. 네. 저랑 동갑인데 또 회원님이라 말을 못 놓고 있습니다. 예. 아, 이었습니다. 예. 네. 아, 저희 주변 클럽의 회원님들인데 첫 경기 1승 했거든요. 예. 네. 자기소개랑 오늘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퇴계원에서 레슨을 받고 있었던 김영수라고 합니다. 저희 각오는 오늘 1승만 하고 가자고 생각을 했는데 1승을 해서 참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1승을 하자는 네.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매판. 집에 가시나요? 1승 했으니까. 아니요. 매판 1승 하자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예. 형님도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아, 저도 저희 도재원에서 레슨 받고 있는 손사영이라고 하고요. 처음으로 대회 나왔는데 재밌네요. 재밌고 사기꾼이 좀 많아서 걱정은 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준비하시고 네. 다음 경기도 화이팅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공부하는 거 이제 문센지알 셀프 네. 거기 가서 한번 공부하면서 이렇게 잡고 네. 다시 한번 네 잘 잡아지죠? 네 힘이 많이 이렇게 잡혀 있는 네 들어가죠. 어차피 이쪽 엄지손가락 부위 요 네. 부위로는 우리가 라켓을 잡을 때 여기까지 많이 안 잡고 여기 끝에만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붙여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 테이핑이 올라가면 그립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불편하시면 이걸 잘라보시면 됩니다. 네. 나온 부분.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변두리꽃 대회 지금 진행한 지 2시간이 좀 지났고요. 하다가 너무 바빠서 저희 부모님 지원왔습니다. 네, 제가 이게 남는 게 없는 대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으로, 네, 가족 인력. 네.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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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빨리 끝난 경기 아닌가요, 이거? 아, 괜찮습니다. 예, 예. 대회 진행이 조금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어리 형님. 방금 네. 경기하셨는데 혹시 제 경기가 네. 담겼나요? 아, 담겼습니다. 어느 정도 편집 봐도 돼요? 잘하신 것만 잘하신 것만 해서 잘한 것만 네. 네. 또 점수가 7점 네. 럭키 세븐에서 그렇죠. 승훈의 점수로 맞춰주셨어요. 사실은 네. 오늘 참가에 대한 목표는 뭐 네. 예선 통과도 아니고 네. 사실은 한 팀만 걸려라 한 팀만 걸려라 딱 1승만 하자가 목표였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남았죠. 네. 네. 남은 두 번째는 7점보단 조금 더 많이 내는 걸로 아. 네. 그거 경기 이기고 인터뷰를 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저희 초심에서 그렇게 점프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원래? 점프... 저 다음엔 그래도 조금 따뜻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아, 예. 예. 다음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안 힘들어요? 뭐가? 안 힘드냐고? 그냥 뭐 잘 돌아가네 알아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또 경민이는 도와준다고 해놓고선 한 시간 있다가 간만 보고 가네. 네? 아니 간만 보고 가네. 원래 어제 그랬잖아 뭐 형님 1시에 와서 형님 준비 다 도와드리고 형님 끝날 때까지 있겠습니다 했잖아. 어제 차가 오는데 차 너무 막혀가지고 아 차 막히는 거랑 별로 그거는 영향이 없는데 아무튼 진행 몸을 협소하는데 진행을 잘하네. 나는 잘 되고 있지 나름. 형 선생님이 엄청 하시던데요. 형은 더 센에서 레슨 원래 레슨 그 자기 근무 장소 아니야. 근데 거기에 쉬는 날 온 거니까 뭐 거기에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고맙다. 그 월수 새벽 오전만 많이 찾아주세요. 이건 편집해 주세요. 수고했다. 진짜 갈게요. 가. 안녕하세요. 예. 그 저기 대회 잘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쌍둥이라고요. 네. 보니까. 네. 미남이에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오셨나요? 네.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기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네. 이기고 있어요? 네. 몇 승인가요? 한 판에서 한 번 이겼어요. 아, 그래요? 초심 2그룹인가요? 네. 그래요? 그 경기 앞으로 나왔잖아요.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본선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선? 네. 본선만 올라가자. 네. 1등까지. 아, 마음에 안 맞는데요, 둘이?
자, 좋아하는 음식 하나 둘 셋 치킨. 네, 일단 사진 찍을까요? 사진.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네. 네. 어, 몇 살이에요? 저 14살이에요. 14살? 네. 중1? 네. 어. 운동 언제 했어요, 시작을?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 어, 센스가 있네. 예. 네. 뭐예요, 초심 나온 거예요? 네. 이 그룹으로? 그런 거 같아요. 어, 근데 어른들이랑 하기 좀 두렵지 않아요? 아, 클럽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어, 클럽 엄마 따라서 했어요? 네. 어, 와, 좋다. 분들이 꼭 좋아하는 콘텐츠 있어요? 최근에 본 것 중에 이거 재밌었다. 브이로그. 브이로그 어떤 거? 소량삼배. 아, 그 소백삼배? 재밌었어요? 다 이기고 올라가겠습니다. 이야, 화이팅! 이름 뭐예요? 홍윤서요. 윤서, 윤서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사람 많네요. 예. 네. 뭐야? 야, 웬일이야? 아, 뭐 웬일이. 어, 동욱이 역시 사람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 아닐 때도 이기적이지 않고. 어, 나는 너를 비즈니스로 봤거든. 그건 아니었구나. 맞잖아. 어? 맞잖아. 알았어, 알았어. 어, 누, 어, 동자. 어. 저리야? 요즘에, 아, 아, 진짜. 진짜. 어, 되게 오랜만이네, 그지? 우리 오랜만 아니야, 그지? 화성시 대회였을 때 저번 주 아니야? 아, 그런가? 어. 난 너무 잠깐 봐가지고, 그때. 잠깐? 어. 아, 축하드립니다, 준우승. 와, 쿠노욱. 우승했었어야 돼. 너 몇 등이냐? 3등이야. 3등 했어? 3등이야? 3등 했어. 조금만 더 하자, 경영아. 다 좋거든? 조금만 더 하자. 아, 그래, 몇 시인데? 좀 이따. 아! 아! 진짜. 아, 선생님, 안녕. 선생님, 저, 예. 네. 잠깐 왔습니다. 예. 네. 부모님,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원래 본인들 자는 데인데 한번 확인해 보러 온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많이. 어, 괜찮아? 네. 괜찮아? 어. 많이 어지럽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깔끔하게 다 정리해놓고. 여기. 왜? 여기 잠깐 앉아 있으라 그랬는데.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어. 네, 아니, 아니, 같이 앉아 계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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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왜? 아니, 아니. 아, 불편해? 아니, 차, 차에 있어. 아, 아니, 아니, 앉아 있어. 아니, 괜찮아. 어. 아니, 그게 뭐냐. 불편한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어. 아니, 마이크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니야? 아, 마이크 있어, 있어. 줘가지고, 금연이가. 어. 신기하다. 어색하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어, 뭐야? 왜? 어, 연예인이 왔네, 여기. 야, 예. 연예인 여기 있네요. 아, 예. 동우가 뭐해? 동우가 뭐해? 어,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사인 받으러 오셨어요. 어, 동우이 사인해? 연예인이네? 동우가 너 연예인이야? 부끄럽다. 어, 부끄러워. 좋은 일이지, 동우가? 좋은 일이지? 어, 감사하네, 그지? 어, 그렇지. 어. 김동우, 김동우, 화이팅! 화이팅! 김동우, 화이팅! 어, 동자야, 너 뭐해? 뭐해? 사인. 어, 사인 있어. 아이고, 동자 사인 있구나. 오. 아! 아. 굿샷 굿샷 나이스 잘했다. 아, 잘 초반에 맞았어.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잘하네. 잘한다, 잘한다. 이제 비싼 급수에서는 이제 경기 운영보다 피지컬이 아예 압도해. 어. 경기 운영은 사실 좀 아쉬운 정도인데 피지컬로 다 그걸 압도해 버리네 그냥 그 부족한 거를. 아, 피지컬? 피지컬이 좋아서 진짜 좋았다. 네. 아,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치는 22살 민효영기입니다. 배드민턴 치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28살 이정재입니다. 네. 첫 경기 했죠? 네. 어땠어요? 민기가 먼저. 어, 상대방 분들이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정재영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편하게 쳤습니다. 편하게 쳤습니까? 네. 아, 열심히. 열심히. 네.
아, 긴장은 했는데 상대분들이 더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보니까 별로 그렇게 긴장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 네. 원래 상대가 긴장을 보면 좀 덜 하잖아. 네. 그리고 또 두 분은 대회를 최근에 나갔으니까 네. 좀 비교적 빨리 풀린 편인 것 같고 네.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네. 뭐 오늘 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아, 레슨 한국어 나왔나? 좀? 난 잘 모르겠다. 저는 최근에 배운 것 중에 네. 서브하고 땅 찍고 면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도움 많이 됐어요. 특히 앞볼 이렇게 놓으려는 시도한 사람들한테 더 되게 공격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처음에 좀 쉽게 풀었구나. 네. 아, 전 코치님 레슨하고 드라이브가 좀 는 것 같습니다. 아, 드라이브요? 네. 제가 잘 못 치는 드라이브를 제가 잘. 아, 네. 아니에요. 청출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예, 네, 지금 김태현, 김도경군 기조 경기 예선 두 번째 경기 하고 있는데 제 레슨자분들이거든요. 지금 아까 1승 했고 이번에 이기면 본선 진출의 가능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저기 뭐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보니까 대회장에서 가장 잘생긴 선수 두 명 같은데 예 얼굴만 하면 두 분 모시고 예 인사도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기소개랑 이번 대회 각오 한마디. 이번 대회에서 꼭 우승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름은 뭔가요? 저 이름은 김도경이라고 하고요. 네. 23살입니다. 23살 김태현이고요. 변두리님, 변두리 코치님한테 한 5달 정도 배우고 있고요. 이번 대회 꼭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위 잘생겼단 말 많이 듣나요? 태현이가 많이 듣습니다. 아, 도경이도? 저는 잘 못 듣습니다. 아, 여자친구 있나요? 저 없습니다. 아, 여자친구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동생합니다. 동생이랑 아버지. 준결승 올라왔어요, 둘이. 형철 너가 잡아줘, 웬만하면. 자, 쳐줘요, 형철아. 경재. 숨이 좋잖아. 세게 때리지 말고 치고 그냥 괴롭혀 계속 앞에서. 어차피 한 번 안 끝나 어차피. 그리고 스매시 때렸죠. 드라이브만 봐. 쟤는 안 띄워. 그렇지. 경재 좋다. 나이스. 경재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잘했는데? 아, 왜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너무 못해가지고. 뭘 못해. 잘했구만.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아, 고생 많았어요. 달달하네, 형님. 예,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좋은데, 형님. 여러분들, 제 1회 변두리 국대회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까 정신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못 찍었는데, 이렇게 또 저희 집이 아닌 밥충이 형 집에서 마무리하게 됐네요. 술맛 좋고요.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며 가며 이렇게 인사해 주신 분들과 대회 진행에 힘써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올라오는 영상 7시 반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약간 새벽 감성처럼 한마디 해줘. 막 아, 정말 너무 감기 운영하고 뭐 아 이렇게 아까 저기 경기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이렇게 제가 됐을까. 변두리국이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 받으면서 시합도 열고 또 미래를 그리고 또 주위에서 정말 좋으신 분들과 함께 큰 어려움 없이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대회 열면서 진짜 네? 대회 준비는 와이프가 다 했지. 대회 진행은 또 옆에서 박충기 형 같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했고, 저는 그냥 이 몸에 가면 그냥 경기 구경하고 그냥, 예? 놀았거든요? 놀다 보니까 뭐 시간이 9시 돼가지고 끝냈어요, 저는 그냥. 예. 근데 입상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도 없고, 예.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뭐, 저 구독자는 맞는지 확인도 하고 싶었고, 아닌 것 같아요, 구독자가. 아, 결승 안 보셨잖아요. 결승이요? 아니, 화장실 청소. 청소했잖아요. 네. 영상 올라갑니까, 이거? 올라가죠. 제가 락스에 다, 형님,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화장실 락스 뿌리면서 청소했습니다. 군대 안 갔네. 군대요? 갔는데요? 군대 갔거든요? 편하게 갔다 왔어요. 예. 네. 청와대 근처에 있어가지고요. 네, 편하게 했습니다. 그만하고. 예. 네. 그만하는. 아,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이런 거? 안 좋아해. 아무튼. 아니, 이거 좋아하는데. 경기보다. 이 훨씬 낫대. 대회 뭐 고생하신 분들, 뭐 놀러 와서 도와주신 분들 뭐. 했잖아 그 말. 또 하라고? 놀러 와서 그 뭐 코치님들 와주신 코치님들. 아, 그러니까 야 오케이. 이제 자 그 집에서 할 거 없어가지고 놀러 온 동욱이, 동자 그리고 박경민이 한 시에 와서 도와준 댔거든요. 두시 반에 와서 한 20분 다 갔습니다. 아름다운 코치예요. 나왔을 때. 네. 박인민 코치 월수 새벽 더센 아카데미 레슨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종일 수고해주신 문쌤 재활 조태괄 아,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쌤과 피디님 두 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진짜 한 4,50명 되는 분들이 끊임없이 테이핑 요청을 하셨는데 이런 말 안 되는데 그죠 별로다 이런 말. 너무 길어. 빨리 감동을 실현하게. 그냥 감. 다시. 고생하셨고요. 네, 알았어. 팔 아파. 알았어. 아 맞다. 그 오늘 종일 수고해주신 문쌤 오늘 테이핑 다 챙겨 오셔서 다 자르고 그 살색 테이핑 잘라서 삼겹살이라고 이렇게 아, 장난도 치시고. 알았어. 아 맞다. 오늘 종일 수고해주신 문쌤 재활의 문쌤 오늘 종일 참가자. 정말 4,50명 되는 분들 대상으로 쉬지 않고 테이핑 작업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좀 풍성했던 제 1회 대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유니콕 맞지? 윤주 형이 아저 유니콕 코치님 오늘 집 근처로 오신 것 같은데 아마 멀었으면 안 오실 거예요. 2회 대회는 남양주라 가지고 아마 안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자 2회 대회는 언제였지? 남양주 남양주에서 7월 7일 남양주 화도체육문화센터 정말 대회 메카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대관비 셔틀콕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말 하면 되지. 이번 대회 1회 대회 정말 수익적으로 남는 게 없어. 아니 아, 빨리 끝내줘. 어떻게 뭔 말해야 돼? 아, 그냥 뭐 1회 뭐 참가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2회도 많은 감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아. 자, 시작. 여러분들, 제 1회 변두리국 스포가드 전국 배드민턴 대회 참가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밥충형 외 7명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스포네에서 업무 지원 오셨던 우리 부장님. 그리고 심판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변두리콕 내일 7시 반 잊지 마세요. 안녕. 밥충경입니다. 밥 많이 먹어요. 오지게 먹습니다. 네.